오늘의 주인공 김남영 씨인데요. 햇볕 아래 고개 내민 봄나무를 캐는 중이라는데 이건 뭘까요? 달래요. 그게 다 달래예요? 네. 와, 이거만해도 되겠다. 됐어.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손을 놀린 덕분에 어느새 소쿠리엔 달래가 가득인데요. 지천에 널린 게 봄나물이라지만 욕심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수확합니다. 이내 걸음을 옮긴 남영 씨가 이번엔 웬 새순을 꺾느라 애를 쓰는데요. 높이 팔까지 뻗어가며 새순이 도단한 가지를 꺾어서는 소중히 소쿠리에 담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저기 엄나무 두릅이야. 두릅과 생김새가 비슷한 엄나무순은 쌉싸름한 맛과 향으로 입맛을 돋게 하는 대표 봄나물인데요. 딱 이맘때 채취한 게 가장 맛과 향이 좋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드세요? 삶아서 무쳐 먹어요. 봄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보물을 소쿠리 가득 챙겨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남영 씨.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해가 갈수록 이 길을 오가는 게 점점 버거워집니다.